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거의 뭐 바이든 정권이 붕괴 직전이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죠.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고요. 가스값은, 휘발유 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짤도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 Remember this? 이거 기억해? 기름이 1불 71이었죠. 1불 71이었던 이런 시대를 기억해? 이런 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휘발유 값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불 71이었던 게 지금은 4불, 5불, 캘리포니아는 6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리세션이 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백악관에서는 리세션의 정의, 데피니션을 살짝 바꿔가지고 리세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CDC에서 백신의 정의, definition을 바꿨잖아요. 백신에서 immunity, 면역이라는 말을 쏙 빼고 두루뭉실하게 protection, 이렇게 정의를 바꿨죠. 그러니까 백신이 immunity, 면역을 못 가져온다. 라는 거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recession의 정의를 바꿔가지고, 우리 미국 recession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만약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감옥 가 있을 거다. 이런 것도 잘로 나와 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그런 말 했죠. 만일 헌터 바이든이 했던 그런 일들을 만일 내가 한 거였다면 지금 언론이 난리 났을 거다. 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그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다. 라는 건데. 뉴욕 포스트에 보시면 The Big Guy라고 해가지고 헌터의 랩탑에 다 나오잖아요. Big Guy gets 10% 이렇게 나오죠. Big Guy가 10% 가져간다. Big Guy가 누구냐? 아버지다. 아버지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항상 뒤돌아서 나가는 모습으로 실망을 주고 있다.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러시아 콜루전. 러시아와 공모를 했다. 이거 페이크로 밝혀졌죠. 그리고 헌터 바이든의 랩탑. 이거는 진짜로 밝혀졌습니다. 이건 뉴욕타임스도 인정했습니다. 그 랩탑은 헌터 바이든 거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때는 closed borders, 국경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했다. 안전한 나라였다. open pipeline. 그래서 휘발유 값이 낮았죠.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키스톤 파이프라인 잠궈버렸죠. 그리고 항상 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힘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경제도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입니다. 배런 트럼프. 키가 거의 2m랍니다. 2m. 그래서 옛날에 정말 귀여운 꼬마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되게 귀여운 꼬마였잖아요. 기억하세요? 이렇게 커버렸네요. 예전에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란 뉴클리어 딜, 이란 핵 협상에서 물러난 거, 이거는 엄청난 실수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엄청난 무기를 선물로 남겨놓고 군인을 철수해버렸죠.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최근에 Turning Point USA Student Action Summit 이런 게 있었는데요. 여기서 78.7%의 참석자들이 2024년에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트럼프를 조롱하는 짤입니다. 트럼프 타워라는 거죠. 2024년 지나면 트럼프 타워 이렇게 될 거다. 조롱하는 짤 있고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런 짤도 만들었습니다. Emergency Democrat Vote. 투표지입니다. 투표지. 응급 투표지. 그래서 바이든 지지율이 20%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된 지가 언젠데 지금도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CNN을 제소하겠다. 이렇게 CNN에다가 이미 노티파이를 했습니다. 미리 알려줬다는 거죠. 제소하기 전에 CNN 너네들 미리 알려줄게 라고 알렸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 허위 이걸로 제소하겠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CNN의 신임 사장 그리고 부사장 등에게 민사소송 제기 의향서를 발송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의향서에서 열흘 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보도한 기사, 방송 원고, 영상 등 웹사이트 출판물에 대해서 완전하고 공정한 정정, 사과, 철회를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선거의 완전성에 대한 트럼프의 주관적인 신념을 언급하면서 빅 라이라든지 허위 발언, 라잉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을 즉각 중단하라 그러면서 사과나 철회 등의 조처를 CNN이 하지 않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보도한 기사, 방송 원고, 영상 등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것까지 전부 완전하고 공정한 정정, 사과, 철회하라 아니면 민사소송 제기하겠다. 지금 CNN 상황 되게 어렵거든요. CNN이 하루 시청자 수가 10만 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CNN은 자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에 당선되고 나서 그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CNN이 2021년 1월 이후에 트럼프를 liar,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7,700회 이상 사용했다. 7,700회. 그러면서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증빙 서류를 의향서에 첨부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2016년 대선이 끝나고 힐러리 클린턴, 지미 카터 등 여러 민주당 인사와 지지자들은 수많은 TV 방송에 나와서 2016년 대선이 불법이다 이 주장을 반복했고 CNN은 이를 허용했다 이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내면서 CNN이 거듭된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CNN 측에 통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성명서에서 2020년 부정선거에 대해서 압도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나를 헐뜯고 국민을 속인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소송, 허위사실 적시 이런 행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을 위해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명예훼손법을 개정해서 언론사에 대한 소송을 쉽게 해야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CNN이 트럼프 대통령을 거짓말장이, liar 이런 표현을 7,700회 사용했다고 증빙 서류까지 다 보냈다는 거, 와 CNN 지금 뜨끔할 것 같아요. 그리고 CNN 뿐만이 아니고 다른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뜨끔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걸린 대통령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가 트럼프 때와 바이든 비교하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왼쪽은 트럼프 gets COVID,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을 때는 뭐 자업자득이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미디어가 뭐 그렇게 나다니더니 걸렸다, 뭐 고소하다는 식의 그런 보도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이 걸리고 나니까 아 정말 건강한 체력이라는 등 참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꽃다발 들고 서 있는 미디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워싱턴 DC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 가능성 시사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30%대는 오히려 나았다라고 할 만큼 20%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일 갱신입니다. 연일 기록 갱신.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는다. Disapproval rate. 이게 new high.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 라는 거죠. 뉴욕 포스트 보시면요. 딕 모리스가 이렇게 예측합니다. 트럼프는 2024년에 대통령에 출마할 거다. Reclaim presidency. 대통령직을 되찾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여론조사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바이든과 리매치를 한다고 하면 바이든을 완전히 박살내는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한다고 딱 잘라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여론조사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CNN도 이런 보도했습니다.
유색인종, voters of color,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다 라는 겁니다.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cognitive exam을 처럼 점점 더 이상한 말,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듭되는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cognitive exam, cognitive test 받아라. 트럼프 대통령도 받았죠. 패스했습니다. 왜 안 받고 있느냐. 받아라.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라니 잭슨, 백악관 주치의였던 이 라니 잭슨 의원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왜 커그니티브 테스트를 받지 않느냐. 인지 능력이 미국을 이끌 만한 인지 능력이 되는지 왜 테스트를 받지 않느냐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repeat the line 이렇게 써놓은 그 지시사항까지 읽어가지고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repeat the line 다시 한번 이 말을 읽으세요 라고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읽어버린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받아서 패스한 이 cognitive 테스트를 미국의 대통령이 왜 안 받냐? 받아라. 제발 제발 좀 받아라. 그래서 이 의사들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한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여론조사 돌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